이베이로 주문이 두 개가 들어오고, 딥팝이라는 어플로 하나가 들어와서 총세 개를 포장해야 됩니다. 호주가 롱 위켄드여서 주문이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주문이 들어와서 빨리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고요. 적어도 30분 이내로는 포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포장을 할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자를 팔았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모자가 너무 안 어울리고 그냥 맨날 나이키 모자 그 하나만 쓰고 다녀가지고 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방에 넣어서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문이 세 개이기 때문에 사람들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게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 보고 보내야 돼요. 신발은 이런 백에 넣어가지고 보내야겠어요. 이렇게 세 개를 다 포장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주소랑 뭐 물건 이런 거 체크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시간이 걸렸네요. 이렇게 한번 포장하고 나면은 책상이 너무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딥팝에서 처음 주문이 들어왔는데 읽어보니까 배송 방법도 간단한 것 같아요. 거의 이베이랑 비슷하고 사실은 이베이보다 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은 페이팔로 돈이 들어오고 거기서 딥팝 수수료가 빠져요. 나머지 돈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물건을 배송해서 보내고 어플에 이제 보냈다고 체크를 하면은 이제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딥팝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게는 못팔것 같고요. 좀 저렴한 걸로 많이 사고 좀 트렌디한 이런 물건들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딥팝은 저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고 그냥 물건만 몇개 올려놓고 아예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문이 갑자기 들어와서 좀 놀랬고 앞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까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문이 제가 한 번도 주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애쉬라는 사이트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거기서 판도라를 팔았고요. 제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판도라 반지를 팔았습니다. 주문은 미국에서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쉬 사이트에 가서 한번 배송이나 이런 방법을 보고 오늘 물건을 보내려고 합니다.